안녕하세요, 각티우정입니다.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각티우정의 계량악기 중금편 2탄입니다. 저번 영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이전 영상을 길지 않기 때문에 꼭 시청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대금과 소금 사이에 어중간한 포지션, 그래서 사라진 중금. 전통음악에 있어서는 기획공연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여러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시제품을 받아왔습니다. 이 악기는 중금인데요. 원래는 3월 정도에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학기 초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좀 미루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해서 올립니다. 아무튼 특정 업체를 좀 거론하긴 좀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가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전폐음 다 막았을 때 나는 소리죠. 이것을 E플랫 즉 황종으로 하였습니다. 황종으로 하였을 때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E플랫과 F 중에 고민을 많이 했고 전폐음을 태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사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황종이 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정확과 호환이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조에서 민요청을 잡고 반주할 때와 유사해서 황종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악기를 직접 불고 만드시는 분이 정확하시겠죠. 그리고 길이와 내경이 좀 독특한데 이 악기의 길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좀 짧았습니다. 대신에 대금보다도 내경이 좀 더 컸어요. 악기의 길이가 대금, 중금, 소금 순이니까 이 내경의 크기도 대금, 중금, 소금 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경이 오히려 대금보다 컸습니다. 그래야 악기의 길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악기 잡기가 훨씬 쉽고 무게도 가벼워서 팔이나 어깨에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오래 불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내경이 좀 커서 생기는 단점이 소리가 좀 약간 벙벙거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음색적인 문제겠죠. 묵직한 소리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소리가 가볍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악기를 잡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금, 중금, 소금은 같은데 여기서 자세는 악기를 어깨에 대느냐 마느냐입니다. 대금은 정악과 산조 모두 어깨에 악기를 대고 취구를 대고 연주를 합니다. 다만 산조 대금으로 대풍류를 연주하는 경우에는 껴서 연주를 하죠. 소금은 악기를 어깨에 대면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깨에서 악기를 떼고 연주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금이 가벼운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금은 어떻게 하나? 이 점은 저도 좀 고민인데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대고 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다만 15분 이상 장시간 부는 경우에는 악기를 떼고 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깨를 너무 숙여야 되거든요. 이것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30분 이상 부는 경우에는 악기를 드는 것조차도 무거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과 한바탕을 불 때 20분은 들고 불고 20분은 어깨에 대고 불었는데 들고 부는 것이 목이 좀 덜 아팠습니다. 악기가 가벼우니까 팔에는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았고요. 물론 어깨에 붙이고 불다가 떼고 불 때 느낌 그리고 반대로 떼고 불다가 붙이고 불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정확히 해보려면 장시간 불어야 느낌이 오기 때문에 한바탕을 할 때 한 번은 붙이고 불고 또 한 번은 어깨 떼고 불고 또 한 번은 붙이다가 떼고 불고 또 한 번은 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네 바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러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짧게 연주할 때는 대고 불고 조금 길게 불 때는 들고 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대금 연주자 중에서 한예종을 졸업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대금 어깨 받침대를 개발하시고 몇몇 연주자들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금을 장시간 불게 되면은 목 길이, 어깨 너비에 따라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고개를 많이 숙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 뒷덜미에 무리가 가는데 이분은 대금에 뭔가를 껴서 대금 취급 부분을 높여서 목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수업 시간에 쓰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왜냐면 학생들이 좀 보기 때문에 초심자는 일단 정석대로 해야겠죠? 아직 써보진 못했는데 뭐 이것도 한번 나중에 구입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구입해서 이 악기와 조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악기의 음역입니다. 대금보다 완전 사도 높으니까 음역이 전체적으로 사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고음역에서는 음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대금 불던 습관으로 김을 넣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김을 넣는 습관을 좀 조절해야겠죠. 정확대금의 전통주법은 최고음은 사실 중청 황종까지인데 창작곡에서는 중청 태주, 경우에 따라서는 중청 고선, 중청 중역까지 확장되는데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악기는 중청 중역까지는 기본이고 중청 임종, 중청 남역까지는 나야겠죠. 그런데 이게 취미생이 많이 불게 되면은 사실 이 정도 불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악기의 길이와 내경을 조절하면 모르겠지만요. 다음은 기보입니다. 이것이 2월에 악기 제작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결론을 제대로 못낸 부분이긴 한데 정확의 기보는 기본적으로 실음이기도 하고 특히 대금의 경우에는 운지법이 중심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악은 조음김 없이 향악곡은 보통 E플랫 황, 재래악은 이제 C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금의 경우는 산조를 정관보에 기보할 때 운지법 기준으로 기보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금은 정악이건 산조건 모두 정관보를 보고 수업, 연주를 하는데요. 일부 산조는 오선보를 사용하긴 하지만 뭐 한주환, 한범수, 서영석, 원정현 주요 유파가 정관보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오선보를 보는 다른 악기와 차이점이죠. 아마 이것은 처음에 산조를 기보한 주컨 김기수 선생님 영향 같기도 한데요. 정악이건 산조건 황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지공을 3개 막습니다. 중렬하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냥 다 띄고요. 그리고 임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악대금과 산조대금 이 길이가 다릅니다. 산조대금이 좀더 짧습니다. 그러면 구멍 개수를 똑같이 막고 불면 다른 음이 나겠죠. 그래서 정악에서 황종을 불면, 산조에서 황종을 불면 다른 음이 납니다. 그런데 정악과 산조는 같이 연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일이 사실 없습니다. 소금은 대금과 포지션이 같지만 옥타브 관계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금은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구멍 3개를 막고 연주를 할때이 정확대금은 E플랫 황종이 음이 나는데 이 악기는 A플랫 음이 납니다. 실음으로 이것은 중려구요. 그러면 악보 기보를 포지션으로 하느냐, 즉 손가락 중심으로 하느냐, 실음으로 하냐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실음으로 표기, 포지션으로 표기 둘다 일리가 있는 게 실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실음을 기준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 관습상 실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국악에서는 뭐 조음김, 이쪽기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악기 사정이지 실제 음정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포지션으로 표기하는 것은 서양의 이쪽기, 클라리넷, 색스폰 이런 것은 실음으로 기보하지 않고 악기 포지션을 기준으로 기보합니다. 물론 간혹 실음으로 기보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악보를 제작하는 사람이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금 산조도 포지션으로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즉, 대금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관점이 있죠. 게다가 대금을 배우지 않고 중금을 먼저 배우다가 대금을 넘어가는 경우 절대음감이 아닌 이상 포지션을 기준으로 지공을 익힐 텐데 실음 표기로 중금을 배우다가 대금으로 넘어가면 이 지공 막는 것이 혼동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물론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실음 표기가 좋을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것은 대금의 전 단계 악기니 포지션대로 막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중금으로 다른 악기와 합주하거나 음계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유니즌으로 흘러갑니다. 악기마다 비슷한 음을 연주하면서 흘러가죠. 그런데 서로 악보를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장단, 두 번째 각에서 황종 이러는데 중금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니까 임종으로 되어 있겠죠? 이러면 다른 악기와 대화가 안될 수가 있어요. 혼자 악보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전통 음악은 오음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평조의상, 여밀락, 도드리는 황태중임남, 중강지곡 천년만세는 황태중임무 이런 식인데 이 중금이 포지션을 기준으로 표기가 된다면 황태중임남 대신 임남황태고 황태중임무 대신 임남황태중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악기를 배우면서 국악이론을 같이 배운다면 좀 혼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론책에 나오지 않은 음들이 악보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주를 하거나 동요 이런 것을 하면 포지션 위주의 기본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합주,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은 요즘에 악보 편집은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좀 변환이 쉽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제작할 때 한쪽 면은 실음 기보하고 다른 한쪽은 포지션을 기준으로 기보를 해서 연주자가 이쪽이건 저쪽이건 취사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와우. 물론 이 경우는 편집자가 좀 수고를 해야겠고 악보가 두 배로 두꺼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것은 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준을 처음에 잘 잡아야 하거든요. 한번 기준을 정했는데 도중에 기준이 바꿔버리면 뭐 교재 문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락은 전통음악에서 합주를 하는 경우 이 중금은 어떠한 선율을 연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동요 같은 경우엔 큰 문제가 없는데 전통음악에서 합주를 할때이 중금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겠죠. 어차피 전통음악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독자적인 악보, 가락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의 경우도 대금보다 옥타브 높게 연주한다고 하지만 전체 악곡에서 옥타브 올리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거 소금 넣은 거 맞아?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소금이 이 정도니 중금은 더할 수 있겠죠. 게다가 소금과 대금 둘다 있는 상태에서 중금이 편성되면 더 위치를 잡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많은 연구, 연주, 연습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전통음악에 있어서는 대금의 선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금이 편성되면 가락을 좀 자제하고 소금이 얻는 경우에는 가락을 좀더 넣고 음역은 부분적으로 옥타브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금과 유사하겠죠? 그리고 중금의 독자적인 가락 진행은 가야금 선율 및 진행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중금의 음역이 기본적으로 황종부터 중청 중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야금도 음역이 유사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좀 음역이 낮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 황종부터 중려까지 악보에 따라서는 배황종부터 청중려 이렇게 기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옥타브만 다르지 음역폭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특유의 가락을 똑같이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뜰동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선율 진행에 있어서는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악기가 널리 활용되고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것이 먼저겠죠.
이 중금의 경우는 이 제작하신 분이 이 악기를 특허 등록한 악기입니다. 소리가 조금 약간 음색이 가벼운 것, 고음역에서 음이 조금 뒤집히는 점, 그런 점을 제외한다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우. 다만 전공자 입장에서는 악기가 조금 길어도 좋으니까 내경폭을 좀 조절해서 음색을 좀 묵직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취미로 하는 일반인 분들, 즉 대금을 취미로 하는 분들, 그리고 대금을 배우기 전에 징검다리로 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우. 관악기가 생각만큼 소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악기의 큰 진입 장벽이 일단 소리 내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람 소리 없이 길고 크고 굵게 내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 내기 못지않게 대금의 진입 장벽은 악기가 너무 길어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지공 간격을 조절한 이런 개량 악기도 있긴 하지만 길이는 여전히 긴 편입니다. 전공자야 이것이 자기 전공이니 좋든 말든 어떻게든 연습을 하겠지만 취미생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아버리면 바로 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금은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혹은 진입 장벽 앞에 사다리를 대주는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와우.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것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어서 안 하고 너무 어려우면 흥미를 금방 잃어버려서 안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승급할 수 있는 중간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재밌습니다. 와우.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중독되는 이유가 땄다가 잃었다가 땄다가 잃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 괜찮은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악기는 키, 밸브를 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이 잡히면 금형을 떠서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을 싸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방과 후 국악 관현악단, 그리고 일반인, 취미생한테 보급할 수 있는 악기가 되는 것이죠. 와우. 와우. 이런 식으로 국악에 흥미가 생겨서, 이 부는 관악기에 흥미가 생겨서, 초등학생은 이것을 계기로 국악이나 대금을 좀더 알게 되고, 국악중학교에 들어와서 저에게 각태로 좀 맞고, 생활 속에 국악이 되면 더욱 좋죠. 와우. 아무튼 아까 언급한 부분, 그리고 기보와 가락에 대한 기준을 잘 잡으면 나름 상품성 있는 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매우 유익했으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각태요정이었습니다.